안녕하세요 여러분, 완다쇼 완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컬렉트 이프 언박싱을 할 겁니다. 컬렉트 이프를 진짜 오랜만에 하죠. 쇼핑할 때 주문이 안 돼가지고 진짜 C컵 잔치를 했거든요. 브렛이 이제 메일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쿠키를 뭐 삭제를 해가지고 뭐 하면은 될 거다 해가지고 하니까 주문이 돼가지고 다행히도 택배가 왔습니다. 컬렉티브는 영국 거잖아요. 그래서 영국에서 온다고 C컵 잔치를 했습니다. 근데 택배는 생각보다 좀 빨리 도착을 했고요. 저는 요번에 뭔가 2주 안 돼서 받았어. 얘를 빨리 택배를 받았고요. 일단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안에 이제 종이 들어있거든요.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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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보내주나 봐요. 9가지를 샀고요. 여기서 제가 보통 18사이즈를 입잖아요. 근데 제가 16사이즈 2개를 주문을 했거든요. 그게 일단 맞을지 안 맞을지도 보면서 우리 같이 언박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검은 색깔 기본 골지 니트거든요. 사이즈는 18사이즈고요. 요 아이는 뭐 크게 디테일이라고 할 애는 단추? 저 이거 그냥 입는 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지금 단추가 열린다? 와, 이거 두 개씩 이렇게, 이거 두 개 다 열리네. 우리 단추가 있으니까 단추를 풀어서 한번 입어볼게요. 제 생각에는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안 입고 단추가 좀 이거 너무 많은데? 단추가 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입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픈 시켜서 가디건 형태로 입는 애예요. 팔 부분에도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습니다. 컬렉트 이프는 제가 되게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. 약간 빈티지하고 그런 레트로스러운 애들을 되게 잘 만들어내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아이도 기장감이 딱 크롭 형태로 떨어지고 딱 제 스타일이죠. 되게 군더더기 없이 디테일이 좋게 요렇게 만들어집니다. 저는 원래 안에 많이 넣어 입잖아요. 근데 안에 안 넣어 입어도 요렇게 딱 예쁘게 떨어지게끔 돼 있거든요. 사이즈는 그냥 딱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요거 입어봤고 또 다른 거 한번 입어볼게요. 그 다음 입어볼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. 요 아이도 사이즈는 18사이즈. 저 요렇게 약간 이렇게 보트넥처럼 생긴 거 핑크 색깔이 있거든요. 그거랑 디자인이 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디자인이 되게 예쁘고 저한테 잘 어울려가지고 안 그래도 다른 색 하나 갖고 싶다 했는데 또 때마침 요 아이가 보여가지고 요 아이를 샀습니다. 제가 옷을 좀 많이 핏하게 입잖아요. 거의 뭐 완전 딱 맞게 막 조금 한 사이즈 작은 거 입고 하는데 지금 팔 부분 요런 애들이 조금 더 타이트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런 거 우는 이런 게 싫다? 그래서 조금 더 딱 맞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저 약간 요 정도 상태면은 16, 16사이즈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리본도 같은 색깔로 만들어놔가지고 막 튀거나 막 뭔가 이질감이 있어 보이거나 하지 않거든요. 리본이 처지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꼬매놨어. 요 부분을 이렇게 실로 이렇게 약간 딱 꼬매놨습니다. 지금 약간 보트넥이 아니구나. 보트넥은 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트넥이 아니었네요. 이렇게 좀 깊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. 아무튼 또 다른 것도 입어볼게요. 지금 또 옷이 몇 개 많습니다. 그 다음 입어볼 아이는 요 빨간색 아이입니다. 요 아이도 18사이즈. 제가 계속 18사이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18사이즈라고 하면은 뭔가 계속 이게 발음하다가 나쁘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를 부를 땐 제가 18사이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제가 컬렉트 이프 약간 요거 사이즈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밑에 요렇게 스트라이프로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. 여기 보면은 단추가 하나, 둘, 셋, 세 개 정도 그냥 디테일로 들어가 있어요. 아, 어깨 여기 셔링이 있었구나. 아무튼 여기 어깨 부분에 지금 셔링 잡혀 있고요. 아, 어깨 셔링 잡힌 거 그다지 좋아하진 않거든요. 저는 넣어 입으니까 넣어 입어볼게요. 요 정도? 이렇게 넣어 입으면 그래도 괜찮겠다. 이렇게 되어 있는 니트입니다. 이거는 별로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. 요렇게 어깨 부분에 약간 이렇게 좀 디테일 들어가 있는 거 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올리면 바로 딸려오네. 그죠? 아무튼 일단 또 다른 거 입어볼게요. 요 아이는 안 예쁠 수가 없어. 왜냐면 민트예요, 체리들. 민트, 니트, 가디건인데 이렇게 지금 펀칭이 하트로 되어 있어요. 안 예쁠 수가 없지. 요 아이도 사이즈는 18사이즈입니다. 요거는 그냥 보자마자 그냥 얘는 내 거였어요. 얘네 보면 단추 부분에 이렇게 같은 니트 천으로 쌓여서 단추가 있습니다. 이런 디테일도 확실히 옷 입었을 때 디테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옷이 확실히 조금 퀄리티가 더 좋아 보여요.
팔꿈치를 덮는 기장으로 소매가 내려옵니다. 안 넣어입었을 때는 요렇게고요. 제가 넣어입어볼게요. 그냥 딱 예쁘죠? 그냥 딱 괜찮지? 그죠? 요 가슴 부분은 지금 확실히 18 사이즈가 그냥 뭐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요런 팔 부분 있죠? 팔살이 진짜 많이 빠졌나? 아무튼 이런 데가 그냥 뭐 봤을 때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전부 다르니까 봤을 때 언니 그 정도면 넉넉하게 뭔가 보기가 좋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얘가 조금 큽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었으면 좋겠어요. 내 몸, 내 팔과 옷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런 걸 좀 좋아해서 아무튼 이런 느낌입니다. 면도기 한번 돌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입어볼게요. 이거 진짜 너무 귀엽죠? 코끼리야 코끼리. 핑크색 코끼리예요. 그냥 가디건이고요. 원단 자체가 좀 도톰하거든요. 아까 전에 입어봤던 니트들은 그냥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아이는 니트가 조금 도톰합니다. 아 이렇게 원단이 두 개가 덧대졌나 봐요. 오 양면은 아닌 것 같아요. 뒤집어서 입을 수는 없는데 안에가 약간 요렇게 안감이 돼 있어요. 요렇게 아무튼 안에 요렇게 또 예쁜 코끼리가 또 있습니다. 까만 코끼리가. 지금 막 H&M 자라 이런 데서는 막 되게 막 겨울 거, 겨울에 입을 거 이런 거 사고 지금 컬렉티브에서는 거의 뭐 여름에 입을 약간 제가 이 코끼리를 살까 말까 쇼핑 때도 옷도 고민을 많이 했어. 왜냐면 뭔가 지금 당장 입을 수 있는 애로 사자 약간 요런 마인드였었는데 그 쇼핑할 때 순간만 그런 뭔가 생각이 있었는데 코끼리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. 짜란 요렇게 돼 있고요. 저는 넣어 입으니까 넣어 입을게요. 아니 귀엽지? 아니 이게 안 예쁠 수가 없다. 이걸 안 살 수가 없어서 체리들 살짝 이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골지 느낌으로 여기 밴딩이 살짝 돼 있어요. 팔 부분도 팔 부분이랑 여기 넥 부분이랑 약간 골지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뒤에는 그냥 생 민자 거면서 갈게요. 아 너무 예쁘지? 아 진짜 너무 예쁜데? 아니 코끼리가 너무 귀여워. 아무튼 이렇게 또 입어봤고요.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입어볼게요. 제 생각에는 제가 이런 약간 오렌지 컬러들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. 일단 디자인 자체는 제가 아까 입어봤던 하늘 색깔이랑 디자인이 똑같거든요. 프릴 애들이 하나 더 프릴 하트야 무슨 일. 요런 디테일만 추가되고 나머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. 형광색이 살짝 빠진 환타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환타가 보면 약간 형광색 빛이 조금 있잖아요. 근데 형광 색깔이 조금 빠진 환타색. 아무튼 롯데 야구 보러 갈 때 입고 가면은 약간 좋을 만한 아주 여기까지 길이가 오고요. 또 요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퍼스널 컬러? 그거 맞나? 부산에 혹시 그거 하는데 잘 하는데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. 또 이 색깔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죠? 되게 오렌지 색깔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요것도 조금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귀엽다 일단. 이제 또 다른 것도 입어볼게요. 요거 지금 약간 초록색이라서 제가 크로마키 요거랑 약간 색깔이 이상해질 것 같은데? 지금 크로마키 전이랑 요거랑 크로마키가 같아질 것 같거든요? 그러면 제가 또 혼나. 그래서 잠깐만 크로마키 요 아이를 잠깐 이렇게 뺄게요. 잠깐만. 요거 초록 색깔 할 때만 제가 요 배경으로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아이 이거 너무 귀엽지 않니? 봐봐 여기 빵꾸 나 있다? 이런 디테일을 좋아합니다 저는. 콩단추고요. 완전 초록이 아니고 엄청 딥한 초록이에요. 카키는 아니거든요. 카키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카키는 노란기가 좀 섞여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노란기가 없어.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꽃분홍 색깔. 밖에 약간 요런 다른 컬러들이 섞여 있는 애들이 약간 원단이 도톰하더라고요. 얄궂지게 안 만드네. 요 아이도 뭔가 지금 내가 뭔가를 해서 입기에는 근데 저 일할 때 반팔 입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약간 왕또 케이프 쓴 것 같은데? 되게 작은 그런 미니 케이프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만든 옷인가 혹시? 다 채워서 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지금 제가 뭔가 가슴살도 지금 빠지고 해서 가슴 부분이 마구 벌어지거나 하진 않아요. 옛날에 18사이즈 입었을 때는 가슴이 좀 벌어지거나 가슴이 안 맞고 하는 애들도 있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막 벌어지진 않거든요. 요거 다음 16사이즈 두 벌이거든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꽤 넓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진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 케이프를 쓴 듯하게 디자인을 했나봐. 근데 색깔 조합은 되게 제 스타일이라서 좋았는데 또 넣어 입으면 좀 괜찮을 수도 있어. 잠깐만요.
지금 제가 거울을 못 보고 계속 요 화면으로 봐야 되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무튼 일단 케이프를 쓴 듯하게 디자인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일단 요렇게 디자인이 된 옷 같습니다. 일단 아무튼 제가 저번에 요거 컬렉티브에서 요 색깔 조합으로 되어 있는 니트를 샀었거든요. 아 스트라이프인 애를 샀었는데 브레시 그거 보고 수박바냐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어요. 아무튼 일단 요번에도 수박박 케이프가 되어 있는 요 지금 니트를 입어봤고요. 나머지 애들도 입어볼게요. 체리들 대박. 제가 민트 색깔 있잖아요. 민트색이랑 똑같은 디자인의 빨간색을 16사이즈로 샀네. 오 비교해볼 수 있겠다. 내가 혹시 쇼핑 때도 이거 비교하려고 샀어요 라고 얘기했나? 하, 이게 산지가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. 왜냐면 해외 배송 애들은 제가 미리 주문을 해놓으니까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뭐라 하면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오, 일단 요 아이는 16사이즈고요. 제가 16사이즈는 아마 처음 입어보는 것 같아요. 아 약간 살이 조금은 빠졌으니까 그래도 맞지 않을까 약간 요런 생각으로 입어보고 산 것 같거든요. 확실히 가슴 부분은 막 이렇게 한 번에는 안 오고 가슴은 좀 벌어질 것 같은데 팔핏이 좋아 지금. 팔핏이 저는 지금 되게 좋거든요. 오 괜찮은데요? 저 사이즈를 16사이즈를 샀어도 16사이즈 샀어도 됐을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16사이즈예요. 다음에 컬렉티브 주문할 때는 제가 무조건 16사이즈로 사야 되겠어요. 팔이 지금 좋아. 팔 느낌이 좋아요. 니트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야 돼. 안 울죠. 이 아까 그 민트 입었을 때랑 다르죠. 뭔가 울거나 남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. 그러니까 제가 좀 확실히 한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나 봐요. 제가 저번 컬렉티브 샀을 때보다는. 왜냐면 제가 저번에 18사이즈를 샀을 때 그냥 딱 요정도 핏이 났었거든요. 일단 제가 모르니까 18사이즈로 다 주문을 하고 16사이즈도 주문을 해봤는데 지금 괜찮아요. 한 사이즈 정도 확실히 조금 줄기는 줄었고요. 요에도 괜찮습니다. 지금 딱 제가 좋아하는 핏이에요. 요아이는 아까 민트랑 똑같아가지고 요렇게 그냥 되게 빨간 색깔에 요렇게 하트 모양의 펀칭이 들어가 있습니다. 다른 애도 한번 입어볼게요. 이제 하나 남았어요. 요아이는 지금 제 생각에는 신축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. 있어도 니트만큼은 아닐 거라서 니트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. 일단 밑밥 깔기예요. 입어보라는 요아이입니다. 요아이인데 요아이가 아무래도 신축성이 좀 없어. 니트에 비해서. 니트는 아무래도 잘 늘어나니까. 이 아이를 제가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16사이즈로 샀습니다. 약간 지퍼가 뒤에 있는데 지퍼가 안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. 일단 아 요 도트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실밥이 튀어나와 있죠. 이게 프린팅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자수로 도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요런 거 관리하기 힘들어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디테일은 확실히 더 퀄리티는 좀 더 있어 보입니다. 위에서부터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지퍼가 있어요. 제리들 일단 입어볼게요. 일단 뒤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브렛을 한번 소환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팔 부분을 넣어볼게요. 지퍼를 안 채웠으니까 이렇게 조금 쏙 들어간 거예요, 체리들. 지퍼 아직 안 잠갔어. 팔 부분은 괜찮고요. 팔 이런데? 이런 데는 지금 괜찮고요. 이게 아 될까 진짜? 진짜 되면 박수 쳐주세요, 체리들. 아 이게 지금 밑에가 약간 요렇게 A자로 떨어지게 돼 있네. 근데 어차피 전 넣어 입을 거니까. 요 아이가 여름 소재가 아닌 느낌이 나는 게 요 지금 단추가 애들이 벨벳이 쌓여 있어요. 요렇게 벨벳이 쌓여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딱 겨울 요렇게 겨울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긴장되는 마음으로 브레스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만 약간 유튜브 보면서 자고 있었나 봐. 그래서 자는 애를 깨워왔습니다. 자기야 나 이거 봐봐. 이거 옷 안녕하세요. 한 사이즈 작게 샀어. 원래 내가 18사이즈 입었는데 이게 지금 16사이즈거든? 근데 일단 앞에만 보면 맞는데 뒤에 지퍼가 아직 안 했어 내가. 이렇게 입어. 브레쉬 이렇게 입으면 안 돼? 간지 간지난데. 네 괜찮아. 어 대노. 어 대노. 안 돼. 안 된대. 잘해봐 될걸? 잘해봐 될 거야. 안돼? 너무 무슨 일이고 야야 지금 무슨 일이고 야야 됐어 체리들. 와 대박. 한 사이즈 줄었네. 한 사이즈 줄었어. 이제 가 이제 가 그만 사세요. 뭐야 텔레파시 보내는 거야? 안녕.
쟤네들 저 브래쉬 잠궈줘가지고 일단 입었고요. 혼자 절대 입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반쪽 브래쉬 약간 뒤에서 무슨 코르셋을 잡아당기듯이 막 잡아당겨가지고 옷을 막 배가 찡겨 배는 되게 찡기고 팔은 약간 이렇게 널널널널널 한 느낌입니다 지금. 일단 지금 보이죠 약간 지금 배가. 와 아무튼 일단 뭐 지퍼 잠긴 게 어딥니까 쟤네들 맞죠? 완벽하게 잠겼습니다. 일단 16사이즈 입었어. 요거 일단 넣어볼게요. 제 다이어트는 그냥 계속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. 살이 또 빠지면은 또 혼자 지퍼도 여유롭게 채워지고 할 거예요. 근데 일단 요렇게 오 예쁘다. 16사이즈 사길 잘했네. 아니 없었거든 18사이즈가. 18사이즈 있었으면 내가 그거 샀겠지.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숨을 쉬어. 예쁘죠? 그냥 진짜 딱 요렇게 제 블랙 요거 플리츠 요 스커트랑 같이 해서 이렇게 매치하면 예뻐. 진주 목걸이 하나면 끝나. 오 괜찮다 괜찮다. 오 예쁘다. 요 아이 마지막에 길 잘했네. 이 지금 보면은 가슴 부분에 이렇게 또 셔링 들어가 있거든요. 단추 있고. 아무튼 이 컬렉티브는 요 디자인의 옷을 많이 만듭니다. 긴 것도 있고 완전 반팔도 있고 민소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아이를 잘 만듭니다. 이제 끝났어. 이제 입을 옷이 없어 체리들. 쑥스러 금방 간다 맞죠? 다음에는 더 많이 주문할게요. 더 많이 주문해가지고 더 많이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브래쉬 아까 전에 그만 이렇게 했는데 18사이즈 한 몇 개 입었나? 7개. 그 다음에 16사이즈 2개 입어봤는데 일단 하나는 니트였고 하나는 블라우스였고 이건 지금 블라우스거든요. 근데 블라우스도 뭐 어째 어째 입으면 맞다. 그래서 제 결론은 컬렉티브도 제가 한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. 다음에 컬렉티브를 주문할 때는 제가 16사이즈와 14사이즈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나 살 빼고 있으니까. 저 지금 아직 살을 빼고 있는 중이거든요. 끝난 게 아니야 아직. 제가 지금 유지어터의 길로 들을 쓴 게 아닙니다. 한번 도전으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컬렉티브를 뭐 자라나 H&M처럼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. 걔네들은 옷을 많이 자주 안 만들어줘요. 그래서 또 언제 살지 모르니까 이제 14 갑자기 12 이런 거 살 수도 있습니다 쟤네들. 그것까지 제가 못 살 것 같고 아무튼 일단 요렇게 오늘 컬렉티브 언박싱이 끝났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도 즐거우셨으면은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